자, 8강전! 여기 어디야? 아니 무슨 챔스가 씨발 여기 재미가 없어. 어? 아니 여기 뭐 어디? 아니 무슨 야 이거 유로 봐느냐? 아니 무슨 레이브스키 여기 어디에요? 자 일단 이겼고 바로 이겼고 자 일단 4강전 자 바로 4강전 아니 이게 좀 잘하는 팀이 올라와야지 거기 개쓰레기 팀이 올라오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 있는지 이건 다 하겠습니다 둘 다. 이거 누군지 아시죠? 예.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들이 나옵니다. 에투 바르샤 아 에투 치뉴 메시 그렇지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이거지 에투 오나우지뉴 메시 데쿠 에드밀손 샤비 시우빙요 마르케즈 푸욜 잠보르타 이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도 4-3-3 한번 바꾸고 그렇지 그 다음에 눈이 놔두고 아니다 호날두를 여기다 그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스콜스 캐리가고 여기 미드 라인에 그렇지 플래처 이렇게 가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동팡조 진짜 개싸웠어 쓰레기 새끼야 진짜로. 자 가보겠습니다. 와! 야 이때 치뉴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말 하면 또 논란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호날두보다 더 잘했어. 인정하고 인정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화려하게 잘했어요. 호날두 잘했긴 했지만 너무 화려하게 잘했어 이때 진짜로. 이때 치뉴 외계인 시절 딱 진짜 한 2-3년 동안 너무 잘했어 진짜로. 단기간 임팩트가 너무 셌어 진짜. 너무 화려하고 막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는 호나우딩요라 해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도 존나 유명했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딱 저때만 잘했어요. 이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거냐면 아스날이 준우승했을 시절이에요. 챔스 이때 바르샤가 우승하고 저기 바로 가고 지성이 형님 아 유명합니다. 사무엘 게토 자 확실히 조금 달라진 것 같죠? 오 오 나이스 잘 뺏었고 오 잠깐만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좋댔다 야 이거 좋댔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살았어 오 뭐야 뭐야 오우씨 이거 키통 올라야 되는데 자 앞으로 살짝 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S로 주고 자 QS 주고 그렇지 다시 한번 QS 주고 자 이거 잘 안 됐어 위험하다 그렇지 다시 한번 주고 자 이거 꺾어주고 슛! 아니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슛 쏘는 건데? 아 나 플래처 이 새끼도 슈팅 존나 썼어 이 새끼 거의 안 썼어 맨유 하는 사람도 빼고 플래처는 쓴 적이 없어 개쓰레기 새끼 구데기 새끼 이거 진짜 자 그럼 앞쪽으로 주고 다시 한번 리턴 플래처 거의 안 썼어 진짜로 가장 많이 썼던 게 그 중거리 쓰려고 제라드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중거리 많이 썼던 애들 그 기억이 오우씨 아 그 누구야 그 아 그 누구지 그 히첼스 베이거 이런 애들 중거리 아 그 다음에 램파드 허들스톤 슈나이더 트로초프스키 그 다음에 반더바르트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거리 황제들이에요 내가 지금 니세 그렇지 자 주먹 추떡 반대 나이스 지겼죠? 자 너무 잘했습니다 자 올려주고 헤딩 골 아 다시 한번 자 지성이 형님 자 다시 자 아우 씨 야 호나우지 야 이거 비디라 이거 비디야 야 이거 꺾인다 오 오우 씨 그리고 왼발이 제트디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쏜단 말이야 그래서 각도기로 샀어 왼발 제트디가 안 됐어 자 주고 뒤로 살짝 빼주고 자 그 다음 달린 다음에 꺾고 아 땅볼로 쏴 오 사비 인성보소 자 이거 퇴장은 아니겠죠? 오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원래 뭘 안 했어 피투 때 진짜로 자 주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고 나이스 살짝 주고 야 바로 출발 자 됐어 주고 됐다 슛 나이스 이렇게 딱 잡고 돌아서는 거
이거를 존나 잘했던 사람이 왼손잡이 앙리인가? 누구지야? 이름 누구였냐? 아, 앙리는 왼손잡이. 그분이 이거 존나 진짜 개 짜증나게 잘해요. 추면은 자꾸 그냥 탁 돌아서는 거. 이거 씨발 존나 진짜 개 짱났어 진짜로. 네. 앙리는 왼손잡이라고 PJ 있었거든. 그분 뭐 하시니 모르겠니? 그분이 유명했어. 그 금카팀으로 진짜로 그래. PJ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그 치코 형님, 그 다음에 효곤 형님, 그 다음에 이제 김프리 형님도 유명해.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또 대윤 형님.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그거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천 형님, 그런 사람들. 어? 아, 그래. 그 다음에 부산 영도 파병사. 잠깐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아니 그 연락이 왔단 말이야. 연락이 누구누구 왔냐면 매년 만점 진유하고 남신이라고 있거든요. 그 저하고 같이 베스트 BJ 됐던 사람. 진짜 내가 그 뭐지 그 개그맨 하러 가기 전에 베비 한번 땄었단 말이야. 어 그때 옛날에 같이 됐었거든. 자, 오, 저 위험하다. 아니요 남신 남수님 말고요. 자자자 오우 씨발 크로스는 추덕이 유리하다고. 아 맞다 크로스 추덕으로 하죠. 오케이 자 주공 자 이거 앞쪽으로 살짝 주공 자 다시 한번 주공 자 리턴하고 뒤졌다 이거지 미친 새끼 이거지 이게 개 돌려막기 씨. 자 주공 은빛요 뭐하냐? 옛날에 그니까 그 P3의 괴물처럼 옛날에 막 은빛요 아로나 이런 사람들이 개 큰 손이었어. 왠 줄 아세요? 왜 큰 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는 100만원만 현질해도 개 큰 손이야. 근데 지금은 100만원 현질하면은 이봐 이거는 진짜 거의 만명 보지도 않아 진짜로. 그만큼 피파가 존망했어요 진짜. 주고 나이스 자 이거 앞 열어주고 아 저 다시 한번 자 푸열 그때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현지를 어떻게 했냐면 패키지를 많이 안 사고 다 임페르노 슈즈만 샀었어. 임페르노 슈즈 큐떡 맞아 아 이거 크로스 오케 뭐라고 은빈요 PC방 사장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PC방 혜택도 좋았어요 진짜로. 지금처럼 PC방 점유율을 올리려는 이벤트가 아니라 PC방 이벤트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PC방 가면 현아 있고 막 현아가 막 오빠 안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인사하면 그거 보려고 PC방 가고도 막 그랬어. 근데 어떤 미친 새끼가 그거 뭐지 그 옛날에 제가 애플 PC방 다녔거든요 BJ 안 할 때. 근데 그 현아 그 간판 있잖아요 그 훔쳐가려다 걸렸어갖고 사장님한테. 그래서 사장님이 경찰서 그 뭐야 그 부른다고 하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너무 섹시해서 그랬어요 치라라고 자빠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별 일들이 다 있었어. 자 이렇게 1차전 1대0으로 이깁니다. 2차전 가보겠습니다. 자 주고 중거리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B2 때 발데스 이런 새끼 하나도 안 썼어. 키 작은 골키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프레돔 라벨리 이런 애도 개 구데기였어 진짜. 자 2차전 바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애플 PC방 첨단에 있던 애플 PC방 첨단이요 첨단 광주 첨단 거기 저 옛날에 맨날 밤새가지고 맨날 거기만 다녔어요. 거기에 살았어요. 거기하고 그 밑에 바로 당구장 거기서 맨날 살았어요. 자 2차전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메시 나오지. 야 이번에 동팡조 기회 한번 준다. 이번에 동팡조 기회 한번 깔끔하게 준다. 자 동팡조 깔끔하게 기회 준다. 옛날에 그리고 니콘이라고 있었는데 그 새끼가 존나 사기였네. 와! 야 봤어 이거 방금? 와 이게 중거리지 약간 이런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중거리 이게 됐잖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골 먹히고 이랬잖아 이거 방금 이거 이거 나오는 거 와 이게 레전드인데 진짜 씨. 자 주고 골 그렇지 이거야 이제 나 대전이지 여러분들? 완벽히 잘하죠? 봐봐 지금 누구야? 누구로 골랐어? 피니치 그리고 옛날에 피니치가 페이스온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 썼어. 그래 이거잖아 이게 패턴이잖아. 그래
게임이 이 정도로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10대들한테도 인기가 존나 많고 20대들은 물론 30대 형님들까지 축구 게임 없으니까 이걸 했지. 그러다 그리고 이게 사양이 높지 않으니까 했고. 근데 이제 내가 봐서 피파4 나오려면 진짜 이 정도로 빨라버려야 돼 진짜로.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빨라서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그분도 말 개무시하네요 진짜로. 게임 무조건 빨라야 돼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래 너무 느려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 저번에 그래가지고 뭐지 그 뭐야 P2도 P3도 패치돼가지고 존나 빨라졌을 때 그때 사람 존나 많아졌잖아 다시. 자 이거 주고 올려주고 바로 2단 크로스 올려주고 헤딩. 와 2단 크로스 씨. 자 주고 자 이거 주고 다시 한번 ZD 박지성 안 들어가고. 근데 옛날에는 P2 때도 그 확실히 그때 BJ가 많았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BJ 할 때도 그 시청자들이 그랬었어. 아니 근데 왜 피파 방송 아닌가? 어차피 존망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또 제가 또 잘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또 효근이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단은 도움을 받아도 망할 사람은 존망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또 저도 이제 합동 방송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 알리고 존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청자가 점점 빰빰빰빰빰빰 존나 많아졌잖아요 진짜로. 이게 바로 비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간담회 가서 말을 했지만 P3 처음 나오고 저 400달이 됐어요. 기억나시면 계세요? 나 진짜 400달이었어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저 400달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왠 줄 아세요? P3 나오니까 다 잘한 사람 방송을 보려고 하지. 이제 옛날에 이제 신입에 형 저는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존망 테크 탈려 하다가 갑자기 오! 야 좋됐다. 야 씨발 갑자기 잘해진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감스가 살아남이 된 게 1인 2역으로 살아남았지. 1인 2역으로. 그렇지. 1인 2역으로 살아남죠. 그거 역사를 한번 또 보여줘야겠는데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이제 P2가 약간 또 그때가 그 P2 모델도 있어. P2 온라인 2에서 밑에 설기현, 앙리, 진효 막 이렇게 있었어. 맞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후반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달리면서 ZD 10조지고 이가야! 이가야 바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하고 0대1로 지고 있다 갑자기 되면 친구들 샷건 존나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ZD 좋냐 이렇게 해가지고 PC방 내일이 존나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만 돌려도 팀이 가능하고 그 다음 팀을 키울 수 있어서 현질을 무과금으로 해도 현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파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진입 장벽도가 존나 낮았어. 진짜 며칠만 해도 피파 잘할 수 있어. 피파 방송만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이거 봐봐 이거지 봐봐. 황금대기 개인기잖아. 어? 그래 나도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었어. 오케이 자 프리킥이다. 자 가봅시다. 자 이거 자 키톡이다 이제 됐다. 자 이거 못 넣으면 진짜 씨 키톡. 어? 아니 죄송해요. 와 야 이걸 못 넣냐? 아니 이게 이걸 못 넣냐? 와 씨.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존나 못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딱 봐도 월드투어 존나 브론즈였으면서 왜 잘하는 척 하세요? 왜 월드투어 마스터됐다고 거짓말을 치십니까? 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P2 잘했던 사람이 P3 넘어오고 존나 실력 쓰레기 된 사람이 많아. 물론 잘한 사람은 계속 잘했지. 근데 P2와 P3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접은 사람도 존나 많아 진짜로. 근데 이제 P3가 다시 터진 게 그 14년 월드컵 때 이제 진짜 그때 엔진이 너무 좋았지. 그때 엔진이 너무 좋았어. 그 엔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주고 그렇지 자 주고 자 GTA는 내일 하려고 합니다. 내일 많이 봐주시고 슛 아우 씨. 야 만약에 P2 다시 오픈하면은 하냐?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그
다시 진짜로 레전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 한다고요? 그럼 지금 방송 왜 보세요? 지금 팩트 이거 느끼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오우 씨! 야, 잠깐만 야 씨발 이런 거 치는 거 아니냐? 잠깐만요 야, 연장전인가? 야 나 지금 1차전 어떻게 됐냐?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 야 기다려봐 불방송이 없어서 그런다고? 어 고맙습니다 야 솔직히 근데 오늘 그거 할 때 7,000명 밖에 안 봤는데 솔직히 그거 솔직히 재밌었잖아 그 토이 장난감 슛! 아! 이게 바로 P2! 이게 바로 P2! 바로 역전이 가능한 이게 바로 P2! 90분에 골 넣으면 나도 먹는다 씨발 네 이게 바로 레전드 아닙니까? 자 이거 주고 그래 야 이거 내가 CD 원래 3개 살려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이거 지금 2개 남았거든요? 용산에 돌핀이라는 상가 가면 있단 말이야 이거 빨리 사 13,000원밖에 안 해 이거 원래 36,000원인데 바로 느낄 수 있어 진짜로 피파 공치는 다 떨어져 버렸고 어 자 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고 됐습니다 자, 타비지 디스하면 바로 자릅니다. 하지 마시고요. 제 방송에서 저 디스만 하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방송에서 제 디스만 하세요. 그리고 남의 방송 가서도 제 디스 됩니다. 그 대신 제 방송에서 다른 사람 디스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BJ를 왜 자꾸 까냐? 어? 너 실제로 만나가지고 그 BJ 깔 수 있냐? 다른 방에 가서 감스를 까고 그렇게 하라고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가자! 야, 4강전이다, 인터밀란. 이봐, 바로 가자. 자 인터밀란 챔스 4강 결승인가? 야 결승이에요? 아 결승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결승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4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정하시나요? 너무 기나요? 너무 길면 어쩔 수 없고 야 어떻게 할래? 이때가 아드리아누 있어서 존나 무서워 아드리아누 질라탄이 있어서 자 어차피 한 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분 한번 가자 야 인간적으로 4분 한번 가자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거 난이도 월드클래스 올린 거라니까 근데 이게 존나 못해 어 자 이때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빨간색하고 봐 여기 보면은 줄리어 세자 사네티 코르도바 사무엘 그로소 비에이라 캄비아스 피구 스탄코비치 이브라미치 크레스포 어 뭐야 기다려봐 아 박지성 주장 한번 가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성이 형 주장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성이 형 주장 한번 갈게요 자 박지성 주장 어떻게 줘 플레이어 비오 이건가 어 이거는 지성이 형이 그건데 1981년 2월 23일생 야 이거 캡틴 어떻게 주냐 아 미치겠네 이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숄차로 선발할게요 아 지성이 형님 빼면 안되고 잠깐만 다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바꾸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를 4-2-2로 바꿔야 돼 포메이션을 4-2-2가 이때 존나 좋았어 4-2-2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스콜스 호날두 빼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라고 오케이 안되는데요? 안돼 어쩔 수 없어 지성이 형님 주장하면 존나 좋을텐데 바로 아래에 있다고? 이건가? 맞네 어사인 캡틴 자 지성이 형님 주장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빼고 일단 긱스 오케이 긱스랑 톡톡 됐어 자 됐어 오케이 자 가자 챔스 결승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로 가가지고 아드리아누 좀 골라줄게요 아니 아드리아누를 왜 안쓰지? 아니 아드리아누 좀 써 레코바를 왜 안써 미친놈아 야 이거 질라탄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LS, RS 이거 레코바 써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게 정답이지 아 레코바 여기 그 아들탄 이게 정답이지 야 이걸로 해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됐어. 빨간색.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이지. 이게 주작이 아니라 이렇게 싸워야 재밌지. 안 그러면 노잼이에요. 아니 저희가 원하는 애들이 나와야 꿀잼 아닙니까? 그렇지. 자, 와, 지성이 형 챔스 우승. 스킵 안 하고. 나르스 썼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지가 이기려고 득보 넣는다고? 봐봐, 이게 문제야. 요즘 새끼들 축구 안 보니까. 야, 내 코바 보고 득보점이라 해버린다. 어? 미친놈 아니냐? 나중에 10년 뒤에 페이커 보고 에루엘 득보잡이라니. 와 참 내 코바 보고 득보잡이라니. 너 뭐하는 애냐? 자 오케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주공 그렇지. 자 열어주공. 나이스 스콜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주공 꺾어주면서 오 다 위험했습니다. 자 야 안 그래도 내 방송 이제 진짜 여러분들, 오, 하드리 형 너무 무서운데? 야, 여러분들아, 그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급식 방송이 아니에요. 제가 10대 그 비율이 12%예요. 12%. 물론 이제 40대, 50대도 10대라 가정하면은 그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20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34%밖에요. 그래서 급식 방송이 아니라 급식 나가라 이러면 안 돼. 그래. 아니 옛날에는 10대가 60%였다니까 방학 때는. 근데 지금은 30%잖아. 자 주고. 오, 자 위험하다. 자 주고. 자 다시 한번 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고. 오, 야 주머니 이봐. 와.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가야 돼 진짜로. 그래 주고. 아니 근데 오늘 내가 봤을 때 그 토이 컨텐츠 존나 꿀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방학 때 했으면 진짜 이 미어 터졌을 텐데. 존나 아쉽죠. 자 주고. 자 리턴 주고. 다시 한번 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앞쪽으로 주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주고. 뭐라고? 속보 정재인 80달이라고? 정재형한테 가서 몇 달이 하지 마라. 정재형 진짜 삐져버려. 그래. 오, 위험합니다. 자, 카비아스 코르도바. 자, 이거 우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벌써 20분입니다. 야, 정재형 선수, 이번에 그 뭐야, 그 스맵 그 선수랑 같이 뭐 밥도 먹었더만. 정재형 인맥 존나, 나보다 더 좋아. 나 인맥, 진짜 나 쓰레기야. 인맥 저 뭔 줄 아세요? 저 강컴퍼니, 제 친구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재형은 막 프로게이머, 어? 스프릿 그분하고, 막 스맵. 예? 저는 이.. 자 채트니! 자 헤딩! 오 위험하다. 바로 가자. 아 김병재님 그 또 이촌 형님이랑 또 뭐 하시더만. 그래서 내가 살짝 일단 그 말씀 드려봤는데 되면은 이천수 형님하고 이제 또 약간 또 알게 되고 살짝 또 아프리카를 초대해서 합동방송하면 이천수 형님 예전도 치고 이천수 형님이랑 최진철 형님이랑 뭐 하시더만. 그 5대5로 해가지고 뭐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풋살 게임. 와 근데 지금 골 존나 안 터지죠? 자 주고 다시 한번 주고. 자 일단 주고. 자 주고. 이천수 형님 나오면 끝나지 진짜로. 그럼 방학 때 끝나지. 유상천이하고 이천수 형님 나오면. 자 올려주고 됐다. 와 이거 힘 존나 안 돼. 이거 구인초 이거 어디냐고. 이거 거기 가면 돼. 이거 그 거기서 사면 돼. 거기서 그 용산 가가지고 그 아 미친 새끼 용산 가가지고 거기서 하면 돼요. 그 돌핀. 자 주고. 자 그 다음 다시 리턴 주고. 됐어 슛. 야 발칙이잖아 미친 새끼야. 아니 뒤에서 잡아 당겼잖아 진짜로. 피트는 너무 안 불어서 오케이 걸렸다. 오케이 걸렸다. 발칙 아니 이게 왜 아니 원래 D 누르면 이거 업사이드 깨지는데? 자 뒤로 빼주고 다시 한번 잡고. 게스트로 예전 옆집 아주머니 하라고? 예전 옆집 아주머니 나오면 오잼돼요. 왜냐면 그때는 재밌었던 이유가 그때는 이제 예전 옆집 아주머니를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시청자가 얼마나 있겠냐 맞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그 3, 4년 전인데 아마 다 그 아프리카 접었을걸? 다 주고 바람의 나라 왜 안 하냐고요? 접었어요. 아우 농담입니다. 자꾸 진짜 속마음이 나오네. 농담이고 잘하고 있어요. 예. 오늘 물론 공성 못 참여했지만 내일 또 참여하고 어제도 했고 자 주고 자 아 시발 전반 끝났습니다. 자 Let's get some impressions of the first half from Andy Townsend. Shoot! Live, I can hardly hear my voice. The atmosphere is incredible. The tension is unbearable as well. 아니 아니 여러분들 그 방송 뒤에 컨텐츠 좀 많이 좀 적어주세요. 예. 오늘 동전 역대급으로 재미없었다고 해가지고. Carrick. 야 컨텐츠 좀 많이 적어줘봐. 그래. 아 왜냐면 컨텐츠 자꾸 재미없어지면 이제 나도 자신감이 있는단 말이야. 여러분들이랑 짜줘봐. 여러분들 짜준 걸로 많이 망하면 근데 제가 할 말이 생기잖아. 나이스 그거 자신다. 이거 CA로 살자. 헤딩 앞으로 주고 다시 한번 1점 주고 자 앞으로 주고 다시 주고 아 미치겠네 진짜. 이브라히모비치 야 이거 집중하네. 자 이거 딴 얘기 안하고 집중 좀 할게요. 제가 컨텐츠 시청자가 저도 제가 한 것처럼 구라친다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야 그런 적 있으면 말을 막 개소리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주고 자 달리고 자 앞쪽으로 중차하면서 앞으로 살짝 주고 나이스 주고 딱 됐다. 그렇지. 백사! 그렇지. 사무엘 슬링 세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쇼골. 야, 이거는 아이언맨도 못 잡아. 이 페널티킥이 말이 되냐? 옛날에 피투 진짜로 페널티킥 맞기 존나 힘들어요. 이거 거의 레이저 슛인데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예? 자. 이거 옛날에 거의 못 막았어, 이제 진짜로. 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CD 사야 돼. CD 이거 CD 사야 됩니다. 자 헤딩하고 자 무궁하게 주고 자 그 다음 달리고 자 개달리고 10달리고 존나 달리고 주고 자 그 다음 이거 주고 자 다시 한번 주고 자 그 다음 주고 다시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주고 아 역시 CD 있어. CD 있어요. 근데 두 장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서 바로 사야 돼. They defend much better these days. 벤치성 왜 넣었냐 하는 새끼들. 저 새끼들 저 진짜 지성이 형님한테 한번 어? 너희 그러다 호소당한다. 조심해라. 그렇지. 지성이 왜 이렇게 까냐. 자 주고 올리고 헤딩. 아씨. 자 이거 끝나고도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축구 준비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 보고 싶다. 이 방송 보고 싶다. 자 이거 주고 뭐라고 롤 한번 하자고. 야, 롤 그때 이후로 연습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진짜 존나 못해졌어. 더 못해졌어 진짜로. 자 이거 주고 FM 하자고요? 하아 FM 하자고? 그래? 자 지금 이제 거의 우승입니다. 거의 FM 좋은 것 같네. 오, 저 유명 이거. 위닝 하자고요. 자, 빨리 골라. 위닝 그 제가 도르트문트 이적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 위닝 그게 없어요. 저렇게 주고. 아, 골. 그렇지. 라이언 킥스. 킥스 옛날에 진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킥스가 딱 그 헤딩도 좋고 존나 빨랐어. 와 FM 너무 많네. FM 근데 그 걔가 만들긴 했는데 경광태가 뭐 만들었냐면 이강하고 원창현 넣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오 드리블 좋고. 자 이제 막판 되니까 존나 잘하죠. 자 찰칵찰칵. 자 ZD. 아
미니 한번 하자고요. 뭐 할까요? 그럼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주고, 자 이 새벽에는 이제 또 게임 위주로, 자 이거 주고, 다시 한번 주고, 봐봐 이제 완전히 잘해졌잖아. 자 주고, 주고, 개 주고, 자 달리고, 빼주고, 빼주고, 자 이제 계속 골. 와, 씨 거의 끝났다. 무조건 우승이다. 무조건 우승이다. 87번, 88번 무조건 우승이야. 야 근데 임진로 유튜브 조회수 존나 잘 나와. 벌써 6만인가 기회에요. 몇 만이냐 지금 확인 중이야. 자 잘라먹고 다시 주고, 잘라먹고 주고, 자 다시 자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리턴 주고, 존나 실달리고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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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달리고 존나 달리고. 자, 자 오케이 헛다리 헛다리 주고. 오 위험하다. 자 자르고 자 슛! 슛! 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진짜.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성이 형님 진짜로 존나 잘한 상태로 우승 트로피 올렸으면 지성이 형님이 출전 안 하고 우승 트로피를 올려가지고. 자 아니 축구 중계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두 시간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뭘 좀 해야 돼. 아니 나도 동전에서 좀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다 사람들이 무재미로 가셔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아까 1998년 그 진짜 초대모 아닙니까? 아니 그거 진짜 내가 봤을 때 레전드 같은데? 저 주고 와 야 근데 확실히 잘해줘 맞죠? 연습 많이 하니까. 아 연습 좀 많이 할 거예요. He'll take it on either foot or his head, this guy. He doesn't mind how he gets it. You have to say they deserved it really on the run of play. 롤러코스터 한번 하자고. 좀 자고 오는 게 어떠냐고? 야 그러면 야 그럼 롤러코스터 한번 할래? 그럼 좀 재밌게 할 수 있긴 한데. 야 지성이 형이 옷이 심어졌고요. 아니 위닝이 많아.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왕 축구한 거 또 축구 시청자로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위닝 FM 투표에서 나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할게요. 표가 안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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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pions of Europe. 2002년 때 2월로 한번 본 것 같은데. 아니, 투표가 안 돼. 내가 이따 보여줄게. 이 검은색 물이 나가지고. 범파님 9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야, 정겹다, 씨. 야, 빠생 파자님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빠생 파자님 고맙습니다. FM 한 번 더 하자고. 야, 투표를 하고 싶으면 투표가 안 돼. 그럼 또 싸운단 말이야. 투표를 해야지. 다 그냥 본단 말이야. 자, 나옵니다 이제 챔스. 아, 내가 이 모습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 챔스. 와, 씨발 지성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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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